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나이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들입니다. 같이 exercise example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am is 20 years younger than Brian. Adam은 브라이언보다 20살이 어리고 그리고 2년 뒤에 Brian will be twice as old as Adam. 2년 뒤에는 브라이언이 애덤보다 나이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들은 나이가 몇 살인가요? 하는 문제죠. 간단한 퀴즈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브라이언의 나이를 X라고 한다면 애덤의 나이는 X-20이 될 거고 그리고 2년 뒤에는 X-20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제 줄인 것이 이렇게 X-18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브라이언이 아담 나이보다 두 배가 되니까 X 더하기 2가 2 곱하기 X-18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 이 영어로 된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진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example입니다. Carmen is 12 years older than David. 그리고 5 years ago 그들의 나이 합계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28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값을 X로 해야 됩니다. 데이비드의 값을 X로 한다면 카르멘은 X-12가 되죠.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들이죠. 올들이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이에 5년 전의 나이 마이너스 5를 각기 빼준 다음에 이 둘을 합치면 이것과 이것을 합치게 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니콜과 크리스틴은 32살 합쳤을 때 나이를 합치면 32살입니다. 그러니까 니콜을 X로 한다면 크리스틴은 32-X가 되겠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니콜의 나이가 크리스틴 나이보다 3배가 많아집니다. X 플러스 2가 32-X 플러스 2의 3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입니다. 루이스는 26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4살입니다. 몇 년 뒤에 루이스의 나이가 그의 딸 나이의 두 배가 될까요? 이게 X가 되겠죠. 26 더하기 X는 2 곱하기 가로 열고 4 더하기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죠. 간단한 퀴즈였습니다. 여기 있는 또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들입니다.